저는 더 중요한 게 학교폭력 예방 기준 문제는 2021-2022 이거 내려받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학부모 상담으로 책을 선물로 사고를 제일 먼저 내려받으신 분 여기입니다. 여기. 학부모 상담 박수 주세요. 힘들어서 빠르네요. 저는. 아, 우리는 뭐 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세요? 이건 생활지도부장님들이 살린 거예요. 왜냐? 이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비행의 정지에 이르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거의 형사법적으로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10년부터 해왔고 그걸 한 덩어리로 압수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애들이 학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두 번째가 장난. 세 번째가 욱해서. 근데 제일 많은 게 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개념을 교육하자. 그래서 학교 공개방 취지를 만들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자꾸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교육하셔라. 또 학교마다 시험지 양식 있잖아요. 시험지 양식에다 붙여놓고 하시면 또 그것도 또 괜찮죠. 그리고 학년 말에 골든벨 같은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안내 중심 훈련. 그러니까 결과를 애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라는 거. 네 번째, 요거는 제가 아까 뽑기 좋게 여기다가 학습권 신고서 이렇게 하고 안내하세요. 근데 그럴 때 생활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들어와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것들이 봉사활동을 시키면 교류활동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제가 생활지도를 할 테니까 애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선생님이 관리관 노동하고 어른이 봉사하는 건지 아예 도리가 없어. 그래서 아예 교류 봉사란 말 없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하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바꿨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도 전일제로 시켜줄 것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굳이 그 다리 바쁜데 애들 와서 담배는 제가 풍기고 친구나 아무를 뵙고 그러면 그래서 사회봉사도 그냥 너희들이 사회봉사 교회봉사로 개념을 바꾸자. 네.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시면 출석 정지를 시켰더니 이 자식이 바라긴 줄 알아. 그래서 열받았어 쟤. 우리 뭐야 이것도. 그래서 반항이라고 알았어. 반항 숙제를 주는 거야. 200쪽짜리 학습지를 만들어서 줬어. 내가 그러면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안에 오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우리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한민국 생활규정 중에 모든 학교에 있는 있는 한 줄이 있어요. 교사 지시 분리입니다. 그게 모든 학교에 있어. 제가 본 생활규정이 모든 학교에 있어. 그걸 활용하셔라. 그래서 제가 아무래야 저는 생활지도를 하면서 애들 핏대 올리고 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왜? 나 추석정지 시위를 세 번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권력자지. 내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하고 있었나? 야, 봐라. 이게 방학숙제다. 추석정지는 방학숙제인데 이것만 이게 안 하는 때는 교사 대신 분리.
그래서 이걸로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고생해, 수고해, 잘 다녀와.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 다른 것들을 이 안에 200쪽짜리 학습지도 저 안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지만 선생님 학습지 받으신 4쪽짜리 중에 3쪽 학습지입니다. 여기도 거의 다닐 때 해보자. 왜냐면 우리 지금 이게 노가바인데 제가 취미생활이 새벽에 조깅하는 거예요. 올림픽, 저는 또 집이 올림픽공원 가려니까 새벽에 올림픽공원 얼마나 있고 1년에 봄에 온갖 곳에 가을에 한 가을 감동이 그러니까 저는 체질화 됐어요. 한 4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참 심심해. 8km를 1시간 만에 저희 들과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연구를 한다고 만든 게 노래입니다. 자, 1번 자전거.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존재는 모호합니다. 기웁쇼. 평생합니다. 평생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애들이 무단지각하는 게 다니면 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땡땡지. 이거를 무단지각 조태는 평생 만나. 이걸 알려주셔라. 그리고 애들이 무단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아픈 게 다니면 할 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험난하다. 이런 내용은 시간입니다. 그 밑에 링크 건데 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12번 소통사건 최근에 만든 거예요. 12번 소통사건 무궁화 장엄불 좀 무게 있어 보이려고 무궁화를 처음으로 관리를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학습권 지켜주는 등등한 것 학습권.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교권과 학생권을 때문에 자꾸 그 대립관계를 보시는 게 천만에요. 교권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천명이고 그것이 무기죠. 교권이 수호가 안 되면 학습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북에서 중딩이가 선생님한테 무기를 들고 대부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돼요?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수업 때 반별로 하나씩 지정을 주든지 또 창작방을 하든지 신바람 나는 그런 노래로 하는 인상들. 그때 뭐가 필요해? 학교에서는 그때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이런 거를 맡기시죠. 그러면 애들이 이거 들고 나와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수호천사 이런 거 아니야? 수호천사 이것도 꼭 보급해 주시고 재밌게 하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춤? 김치춤. 다음에 와이드는 이것도 링크된 대로 가시면 이제 전속 가수가 또 노래를 다 불러주셨어요. 분노 조절성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말씀은 어땠을까요? 성공은 요청입니다. 네.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눈이 온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뽑아낸 명사라고 했어요. 그날 눈이 왔어. 우리 눈이 와. 괜찮은가요? 눈이 안 온다. 근데 그때 지렁이가 없잖아. 노래가 먼저 ADHD나 정신질환에 있는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제가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ADHD 필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제가 저도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얻어도 사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에 모든 교실에 가서 이 영상을 알리고 바치겠습니다. 왜 보냐? ADHD 피터 이야기를 통해서 밤마다 있는 소파의 분들,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피터는 ADHD이면서 직접 발달 장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터의 행동을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정말 바로 치료하게 교육했어요. 여기 보시면 피터 이야기 여기 보시면 애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네, 정답입니다. 제가 선물을 뭐라고 드렸나? 아, 관심받 애도 텐션. 그러니까 저는 밤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몸을 훔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입안에 누구다 그런 거 아니야? 모든 반, 전 세계 69%래.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페이스를 말려들으면 이게 학교에 와 있는 건지 남대문시장 한바닥에 가서 바닥에 앉아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행동할 때는 뭘 해야 돼?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온라인 행동할 때는 뭘 하고? 아이고 잘못 외면하고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아낌없이 놓쳐줘야 돼? 박수죠. 제가 마지막 때에 수아하는 애가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교감 선생님 면담도 해서 내려왔더니 하나면 아는 게 동생이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근데 걔보다 훨씬 더한데? 왜요?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탐험을 하고 갔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누나한테 탐험을 하고 갔네? 그랬더니 에이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됐어? 또 울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교감 선생님께서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네, 고민해 보죠. 내가 지금 오늘 일관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그 저 아래 속에 뭐가 있어요? 우울감. 아니
도대체 애를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게임으로 만드는 거야? 내 화를 풀어. 그럼 뭘 해야 돼? 먹이고 놀아주는 거지 뭐. 근데 제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무슨 고강생들이 이거 맨집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애 밥 사줘야 되지. 또 뭐 좀 뭐 놀아줘야 되고 학교장이라도 가고 뭐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 예산에서 60만 원 해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얘는 워낙 악평이나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평판을 일으키려고 PC방에 가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도 해주고 화를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반 애들한테 내가 학교 안 나온 날 그랬어요. 얘들아 저희가 왜 선생님한테 심할 소리하고 왜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피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애들 걱정 뜸 왔다 갔다 왔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결국 뭐야? 관심이야. 누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야. 선생님의 관심보다 여러분의 관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웃어주면 그건 늑대한테 몰리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거든요. 그 아이가 조금 난답한 방법을 들을 때 이를 안 울어. 웃어주면 안 돼. 그건 너희들 1년 동안 그냥 그런 학대였는지 뭐인지 몰라. 차라리 전학이랑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맞춰줘. 그러다 며칠 지나서 7대 이분이 날라다니지 800m 달리기라는 뭐 대기를 하는데 뭐 압도적으로 그만 준승을 했어. 스타가 되고 적어도 그 반 안에서만큼은 내가 운동을 안 합니다. 오늘 제가 피터 이야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미리 영상을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꼭 아셨습니다.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들이 애 상관하는 것보다 한국 애들이 관심 갖고 싶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낯선 행동 예방을 위한 넛지 효과. 넛지는 의미가 툭툭 팔꿈치 말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혹은 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넛지 효과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생활지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애들이 적어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든지 목공실 뒤편으로 가서 피든지 그래야 돼. 매너가 교실 옥상 올라가는데 문도 닫혀 있는데 거기서 담배 펴가지고 내가 반면에 제가 밑으로 사라치고 다 내려오네. 사이에 이런 거 없어. 그딴 거는 막 쫓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마침 거기에 갔더니 카메라 CCTV 카메라가 뻥카가 있다. 3,000원짜리. 그럼 물이 깜빡깜빡 켜져. 근데 그거를 올라간 추위에다가 우리 손이 닿으면 안 돼. 손이 닿으면 애들이 무수니까. 손이 안 닿으면 행정실에 부탁해서 더 구석에 뻥카를 달았어. 그거야. 그 다음에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단계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을 해서 그리고 내려가셔서 조건 담당 선생님 조건
성범 침해 예방 자료 거기다가 성범 침해 예방 자료 그리고 저 아래 부분에 영상 UCC 학생들이 직접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 수업 진짜 싫어. 수업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 몰라. 난 그냥 놀래. 너새끼 대줘. 야 뭐해? 니네들도 다 놀아. 야 싫어. 너네 수업 못하잖아. 응? 자 그럼 함께 우리 수업을 시작할까? 아 재미없어 진짜. 아 도대체 수업 왜 하는 거야 진짜. 아 나 놀고 싶은데. 어? 뭐? 아 쌤! 쌤 수업 재미없어요. UCC예요. UCC로 그거 여기 국권 침해 그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요 영상에 아 오늘 요거 요거 해야 되겠다. 이건 담임 선생님 저거 재미 애들 눈높이로 한 거라서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공무에서 만든 겁니다. 하려고 하시고요. 교권 침해를 당연히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 실은 우리 딸이 올해 신규발령인데요. 승관교사가 됐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그 의심이 들었어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동학교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닮은 친정아버지가 와가지고 누가 미워를 낸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애한테. 뭐 협박도 하고 그냥 당신 같은 사람 일단 못 있잖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근데 애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신기해. 제가 야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쓸도 있을 수 있는 건가 다 썼기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보고 제가 또 SPO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SPO하고 학교 교사는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태어나지도 뭐할 때 태어나지도 뭐 테이블 책상 하나 만들어놨어. 아예 SPO 안 돼. 그래서 학교 지난 일 좀 들러서 차 한잔 꼭 하고 가셔 이렇게 하고 또 학교 회식할 때 우리 생활지도부 회식할 때는 꼭 불렀어요. 그 나중에 청문하고 했지. 제가 형님들 다 아우야 지금 분들 연락을 친구들이 결정될 때 다라는 게 조직이 먼저가 아니야. 정이 먼저지. 또 밥 먹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애들 수학여행 제주도로 갔는데 밑에 지방의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를 때린 거예요. 우리 한 10몇 명이 CCTV가 10명 정도가 우르르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 명이 때리고 다른 애들 주변에 미세를 형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SBI한테 전화를 했죠. 야,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제주도 서부경찰서에 연락을 하는데 상황실. 그래서 112 순찰, 그때 그 순찰 차를 하나 보내줬어. 근데 사건 접수는 안 돼. 사건도 접수하면 그거 뭐, 제주 신문에는 최소한 나지? 그건 아니고, 그 경찰이 왔다 갔다는 거를 저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가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해가지고 무사히 그 아이들이 사과하고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SPO도 변호사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받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일단 보건보호위원회 열어야 되는 대회인데 네가 그 자세한 걸 6학원씩 그 양반이 얘기한 거를 따옴표로 찍어서 진술서 써라 그래요. 정리서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일단 생활지도부장님한테 접수를 해놔라. 왜냐? 접수를 일단 해놓으면 그게 공시문, 주는 공시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거를 이제 의장교황선생님께서도 그걸 사안을 인지하시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겠으나 의장교황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접수는 생활지도부장님한테 거기다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로 오행이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행이나 상담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많이 궁금했어요. 올 한 해 동안 딸내미가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와. 아빠 어디야? 어디 아빠 지금 산에 있지? 근데 나는 아빠 뭘 이제 내내 그랬어. 지금은 내가 정신을 차렸어. 정신하고 상담 수업을 하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끝까지 따졌는데 이번 사건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일반화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가면서 거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결이 피로도가 많은 사회 시간이라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할 게 여기 안 돼요.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 생활지도가 관계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하나 팁인데 애들이 갑자기 눈이 확 돌고 선생님한테 공격적이고 선생님한테 이해를 가하려고 할 때 신앙정치가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저하고 형하고 형하고 하는 교사님께서 꼭 이해 좀 알려주세요. 애가 엄마랑 싸우고서 그냥 가기 싫은 학교로 왔어. 근데 여자 선생님이 꼭 명랑없이 누구하고 똑같이 말해? 엄마랑 똑같이 말할 때 핫버튼이 탁 밀려서 애가 확 뒤져버린다. 또 남자 선생님이 아빠랑 싸워서 당신이 말해? 남자 선생님이 또 아빠랑 똑같이 얘기할 때 그때 핫버튼이 밀린다. 이 아이들이 순간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아시면 그래서 뭐 잘못했다 싶으시면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신 것이 위원회 다 큰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원회 위원하십니다. 다음에 학부모에 대처하는 방법. 학부모 상담 119 책자 소개로 그냥 넘어갈게요. 학부모 상담 119는 제가 생활지도부 하면서 담임하면서 주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학부모 상담이. 네.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드린 연수 소감은 여기다가 오늘 도움이 된 것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또 오늘 이은미 장학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바쁘시지만 오늘
연습 꼭 필요한 연습 맞죠? 예. 다음번에는 더 또 내 기술을 해서 다른 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바로 오늘 당신 담임이 요것을 말해. 다음번에 가서 요 얘기도 꼭 전해줘. 요렇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는 최고의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최고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거는 EBS에 나갔던 건데 제가 교직 말년에 이 영상 그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주제 가져온 거야. 요사 소진이야. 오케이. 이거 그럴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가야지 해서 그때 찍었던 10분, 9분 37초짜리 영상. 뭐 중요한 때는 생활부 딱 맡아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땐 학생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에서 많이 힘들고 이러면서 근무상 병가에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이거 뭐지?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까 단톡방에 선생님들 들어오셔 돌아와 주세요 했던 건데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결정적인 게 단톡방 대화입니다. 단톡방 대화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낼 때 단톡이 600쪽이나 그걸 출력해가지고 주말에 발생한 거 뭐 그 뭐야 야단에 발생한 거 그 청강 배 유치하니까 600쪽이 나오는데 이게 완벽한 입증 자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더라도 그때 보상받을 기기 세대 공무상병만 6개월까지 유급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했습니다.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쉬실 때도 없이 잠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